진짜 제 친구들 중에 막 자기 자랑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. 나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. 너는 완경을 했니? 진행 중이니? 뭐 이렇게 마치 그걸 하는 것이 어떤 젊음의 상징인처럼 그런 친구도 있는 반면에 한 40대 후반 정도 돼가지고 완경이 돼버린 친구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초경이 빠른 친구는 완경도 빠른가? 요게 또 궁금하다. 아, 궁금한 거 많으시네요. 정답은요? 네. X입니다. X예요? 네. 이제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좀 알아야 될 게 말을 좀 알아야 돼요. 완경, 갱년기. 이거에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. 완경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리가 끝나는 폐경의 상태, 과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.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완경이 오기 전 1, 2년 정도에 우리가 그 기간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한 70%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. 초경은 우리가 갑자기 생리를 한 달 한 달 또박또박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규칙한 시간을 지나다 생리를 한 달씩 하는 거거든요. 마찬가지로 끝날 때도요. 어느 순간 갑자기 끝나는 게 아니라 1, 2년간 불규칙한 시간을 지난 다음에 완경이 오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초경의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완경의 시간도 다른데 아까 얘기했던 초경이 빠르다고 해서 완경이 빠른 건 아니고요. 완경의 그 상태의 환자의 건강 상태라든지 아니면 식생활 습관, 그다음에 유전적인 이런 여러 요소에 따라서 각각 완경의 시간은 다르니까 초경이 빠르다고 해서 꼭 완경이 빠른 건 아닙니다. 네. 게다가 한 연구에 따르면은 초경은 빠르고 완경은 늦은 분들 있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그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. 그러면 유방이나 자궁 내막 같은 부분들도 여성 호르몬 영향을 그만큼 더 많이 받는 거예요. 그렇게 됨으로써 암 발생 위험률이 확 올라가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그 여성 호르몬의 노출 기간이 40년 이상 되신 분들, 그 그룹과 30년 이하로 하는 그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그 여성 그룹,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갖고 봤더니까는 그 40년 이상 그 여성 호르몬에 그만큼 더 오래 노출되셨던 분들이 유방암의 발생률이 2배 이상이고요. 자궁내막암이 3.6배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져서 반드시 꼭 완경이 늦은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. 네. 아, 정말 친구한테 꼭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. 예, 얘기해 주겠네요. 자, 이어서 또 김미숙 씨요. 궁금증 뭐가 있을까요? 보여주세요.